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차 상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, 그 다음에 fx랑 2x-1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, 얘를 만족하게 되는 x는 알파 베타이다. 이 말은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fx-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요 라는 이야기란 것 같겠죠. 얘는 일단 전체는 2차식입니다. 2차식인데, 이 2차식에서 x는 m으로 잘랐을 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xm에서 잘랐을 때요 길이가 제일 길어지는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게 x가 2일 때 3이에요. 이 말이 요 fx 빼기 2x 더하기 1을 gx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gx식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여기 중간에 가 m이 되고 얘가 2가 될때 최대값이 3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. 얘는 fx고 얘는 gx고 fx와 gx의 차이가 3이에요. 이 말이나 gx가 fx에서 gx 뺀아 이건 gx가 아니라 직선이죠. 얘는 y는 2x에 마이너스 fx에서 직선을 뺀 거가 3이에요. 이 말이나 gx가 fx, gx 뺀 거니까 2에서 최대값이 3이에요. 같은 개념이죠. 그러면 gx가 요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다 바로 적읍시다. fx-2x에 더하기 1이 얘도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에 x-2의 제곱에 더하기 3의 형태일 거라는 거. 2일 때 최대값 3을 가진다 했으니까 얘가 gx고, 그래서 얘 전개 보면 마이너스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플러스 1, 얘가 두 근이 알파베타라는 이야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, 대입하면 16에서 더하기 1을 빼기 플러스 아 얘가 마이너스 1이죠. 16에서 1을 빼서 14.